라이트 박사님, 당신은 사토시 키로 서명하는 것을 당신의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은 BSV를 통해 비트코인의 진정한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당신은 서명을 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고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의 패배는 우리 모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과 달리 모든 사안을 다시 다루는 재판이 아닙니다. 1심 재판의 법리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주로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보여주지 못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판단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당신 한 사람의 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 BSV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 당신을 사토시로 믿고 BSV가 진짜 비트코인이라고 믿으며 작은 금액이라도 BSV에 투자한 사람들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겨우 1,000만 원을 BSV에 투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재판 결과에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다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서명이 당신 개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당신은 이제 사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이미 영향력이 매우 큰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서명할 때입니다.